유경패야, 유경패. 자, 유경패 찍었죠? 자, 이제 2승 갑니다, 2승. 자, 2승으로 다시 올라오자. 아, 투덕 좋으니까, 투덕이 좋으니까. 자, 브레메가 이번에 두골 내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 자, 브레메 대신에 칸나바로가 훨씬 낫다. 브레메 빼고. 그럼 누구 쓰지? 아, 다시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말디니는, 어휘는 헤딩 털려. 어휘는 저 있는데, 어휘는 헤딩 털립니다. 아, 자, 혁우 형님 축하드리고. 방금 걔 아니야? 방금, 구하련,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칸나바로 난것 같아, 칸나바. 아, 푸툴이 죽었네. 아, 푸툴이 죽으면 왼발 없는데. 이 양발이네. 브레메 양발이네. 10이 몇이지? 176? 아, 이렇게 놓으면 딱이네. 브레메 CM이 괜찮겠는데? 이 생각을 못했네. 아, 골결이 아니에요? 헤딩은 좀 따겠지? 한번 CM을 써보자. 괜찮을 것 같은데? 점프 100구. 얼리크로스 있고. 골결이 얼마길래? 아, 골결 진짜 압니다. 골결 진짜 압니다. 70이야. 탑 200클럽 관리하죠, 당연히.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추천 안 하면 로그온 되니까 꼭좀 해주세요. 나 이제, PK도 못 넣어? 아, 진짜, 불안하게 왜 그래요, 여러분. 나 이겨야 돼. 이거 지금 전설시로 떨어져. 오늘 빡쳐서, 3연패하고 빡쳐서 클라인 샀는데, 샀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 오늘 경기 명승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여기서 타임을 걸어. 탑백은 탑 200에서 활동 점수 높으신 분들 올려드립니다. 방금 그 했던 사람 아닌가? 지금 보면 비에이라는 자리 지키고 있잖아. 수비가 어떻게 막아낼지요. 공격이 거세집니다. 프랭크 램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만네텔루이 중간 차단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기회. 잘 맞은 슈팅이 가로막힙니다.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아, 초로의 기회. 아, 그래도 클라이는 확실히 볼 컨트롤 된다. 된다, 쟤. 몰라, 아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누굴 놔도. 아유. 한 템포 줄이자. 계속 급하게 해서 졌으니까 한 템포 줄이자. 클라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 별로. 현장에서 준비하다 보면은 현장의 어떤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소리가 나야. 미치겠다.
아니 이거 저기 불량 준 건데 왜 퍼디가 달려 들어가지? 어, 난 치달이 좋아. 다시 가져옵니다. 아, 반니 그렇게 좋아요? 공육 반니? 아, 나 브랩 해준 건데. 와, 글라이 사기다. 나 이거 쉐링업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플레이가 나왔어. 야, 사기다. 컴포 빠지면 이거 안 될라나? 아, 쉐링업은 이런 거 절대 안 되거든. 컴포 있으니까, 오늘 샀으니까. 자, 추천 감사합니다, 왕뚜니. 왕뚜니 늦게 오셨네. 동점으로 전반전 마침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을 호적수라 부르는 거죠. 네. 아, 좀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갔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초접전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왼쪽에 받아줄 선수가 있습니다. 램파드. 야, 브레메 저기다 놓으니까 CM 놓으니까 엄청 괜찮은데? 엄청 빠른데? 아, 이거를 못 잡냐? 아, 버틀한다 이렇게 빨라? 야, 클라이 헤딩 올리는구만. 돌아 수비 들어와. 야야야야야. 아, 이거 찬스인데 파울이네. 아, 이거 패스로 잘라먹을 것 같은데. 슛 안 쏘겠지.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 아, 네, 상대를 넘기고 동료에게 정확히 패스. 캡틴 제라. 브레멘 괜찮은데, 어, CM 괜찮은데 CM. 얘 여기다 써야겠다 앞으로. 포그바를 공이 쓰. 안 그래도 포그바 공이 쓰고 싶었는데 옛날부터. 효과가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CM한테 필요한 게 효과랑 수비 능력이 나 중요하게 보는데 패스도 좋고, 어, 그게 딱 좋아. 자, 끝났다. 아, 한 판 이겼고. 자, 한 판만 더 이기면 되지. 자, 좋았어.
10억이면 요즘 시세 싸서, 시켜야 되잖아. 아니면 뭐 팀캠이나 어느 거나 다 할 수 있고. 자, 브레메를 CM에 놓자. 굉장히, 브레메 새로운 걸 찾았어. 자, 부트리를 빼고, 브레메 넣고, 부트리를 후보로 돌립시다. 너무 수비만 있나? 자, 요게 내가 봤을 때 거의 최적이다. 좋아. 자, 블랙님 어서 오시고. 날도 팔까? 왜 올까? 당연히 왜 해야지. 아, 이거 뭐야? 하필 이럴 때 컨디션 왜 이래? 근데 중요한 순간에 컨디션이 다 죽으면 나보고 어쩌란 거야. 다 죽었어. 진짜 뻥한 죽어. 다 죽었네. 미치겠다. 브레메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캠벨은 죽어도 써야지. 자, 화이팅. 자, 이거 이깁시다. 화이팅. 이겨야 돼. 자, 지금 채팅창이 오랜만에 좀 빨리 올라가서 일일이 다 못 본 거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 자, 화이팅. 아, 핑크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엔진 2년이나 더 간다고? 전술은 방송국에도 있고 유튜브에 여령 전술 검색해도 되고. 여러분, 전술보다 중요한 게 선수 참여도를 지금 잘못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브레메가 좋은 선수인데 아까부터 계속 참여도 때문에 그 자리에 털리고 있었잖아.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자, 열립니다. 야, 이걸 못 넣었어. 말이 돼? 와. 가장 중요한데, 와. 이 완벽한 찬스를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서포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이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흥이 아, 열받네.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브레메. 자, 브레메 역시 수비 좋고. 문자도 그대로 제도합니다. 아, 적극적인 수비입니다. 혹시나 하고 때려봤는데 역시 안 되는 거. 자, 브레메랑 부어랑 머리 거의 똑같이 생겼네. 엄청 헷갈린다. 와. 이렇게 들어가네. 아, 나 진짜. 아, 옵니다. 피투는 몇 년 했죠? 한 5, 6년 했나? 피파 온라인 2? 나 게임에 좀 집중 좀 해야겠다.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야, 헤이팅아 짱이네. 헤이팅아가 브레메로 완전히 날려버린대.
왜 이렇게 툭툭 끊기냐. 자, 클라이 들어와, 클라이 들어와, 들어온다. 아, 까비. 자, 코너킥 좋고. 자, 코너킥은 나의 힘. 나이스! 역시 코너킥. 자, 자체 골로 기록됩니다. 야, 뭐 수비수를 너무 탓하기는 좀 그래도 이거는요, 좀 결정적인 미스가 될 것 같네요. 경기가 속게 됩니다. 자책골의 충격. 나이스! 자, 좋았고, 좋았고. 자, 지금 작전대로 되게 있죠, 작전대로. 좋았어. 지금 브레미 하나 빼니까, 얼마나, 브레미 위로 올리니까 얼마나 게임을 잘 풀려. 하프타임을 맞아서 합니다. 하프타임 직전에 절묘한 시점에 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골을 허용한 팀은 라포르면서 굉장히 좀 괴롭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여기서 하나 막고 갔으면 좀 괜찮았겠지만 골을 허용하면서 갔기 때문에 네. 좀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아이, 이건 정말 아쉽네요. 이런 집중이 아니에요. 네. 자, 돌아와 브레메. 너의 치다를 보여줘. 야, 무어랑 되게 비슷해. 둘 다 노란 머리라. 자, 또 브레메가 잘랐지. 야, 클라이 어거지 좋았다, 어거지. 코너인가? 자, 좋았어. 또 코너. 아, 씨. 야, 이거 하려고 너 사서 데리고 왔는데 이걸 못하면 어떡해. 클라이 샀어요. 자, 수현이 어서죠. 방금 샀어. 열 받아서. 자, 또 브레메. 자, 브레메 좋았고. 아, 좀 빨랐다. 아, 씨, 아깝다. 1초만 늦게 줬으면 이거 제대로 패스 갔는데. 아, 아까 게스트 11시 반에 연락 준댔는데 오겠지 뭐. 나 지금 콜라까지 걔 온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다다다다다다 안돼 자, 위험하다. 브레메도 샀어요, 브레메. 아, 저는 엑스박스 360 패드. 이걸로 하고 싶다. 클라이 한 19억 하던데 19억 5천인가? 클라이 너 좋은 것 같아요. 저 쉐링업 썼었는데, 확실히 급이 달라. 자, 이거 여기 이 판, 이거 중요한데. 이게 승부죠. 나이스, 내 머리 걸렸다. 자, 나이스, 나갔어. 크레스포는, 저는 쓰다가 팔았어요. 나 돈 지금 거의 없던데.
공격 비행이에요. 비엘이는 무조건 써야 돼요. 자, 형이 주고 동생이 받고. 아, 왼발이 없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심판, 뭐야? 시간 다 됐어, 시간 다 됐어. 캠벨 들어오고. 자, 이거 들어가면 말도 안 돼. 불어! 어, 반대로 돌 줄 알았는데. 나이샷! 자, 강등 면했다. 아, 좋아, 좋아. 아, 강등 면했어. 아, 기분 좋아. 아, 강등 면했어. 자, 쯔정이 어서 오시고. 아, 쯔정이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야. 자, 추천 감사합니다. 땡큐. 아, 아까 전에 승급전이 코앞이었는데, 승급전에서 어떻게 강등전까지 떨어지냐. 아, 진짜 어이없다. 확실히, 브렘에 오르니까 좋다. 어, 브렘에 CM, 컴뽕인지 몰라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 상당히 마음에 들어. 지금 여러분,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아, 한번 더 해볼까? 그래, 필 좋을 때 이어가야지. 어, 클라이 좋네. 어, 어, 쭈덩이 좀 뜸했네. 어. 아, 쉐링만보다 진짜 너무 싸벽이네. 지금 돈 있으면 드사이 하나 사면 딱 좋을 것 같아. 드사이에요. 포그바 중거리 슛이 어떻지? 나쁘지 않은 것 같네. 113은 좋네. 침투를 좋아하면 어, 클라이 괜찮지. 약간 내려오는 것 같아. PK는 저는 솔직히 느려서 별로 추천 안 해요. 그리고 PK는 가출을 많이 하는데 느려서 백홈이 느려. 백홈 하면은 어, 못 따라와. PK는 구엔진에선 참 좋은 선수였는데 2번 엔진에선 좀 비추. 토전사랑님 어서 오시고. 포그바, 월배 포그바는 특히 화려한 개인기랑 플레이메이커인가 그거 있어갖고 굉장히 패스가 좋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히든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아, 패스마스터가 있나? 아, 완전 좋아. 클라이 조금 내려오는 편이야. 수비 참여도 1.5라고 하죠. 1.5 2는 아닌데. 브렘에 CM 해놓으니까 포그바보다 CM 났을 때보다 수비 참여도 더 많이 해줘. 1.3일쯤 어, 내려가고. 전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브레메가 굉장히 커팅을 잘해줬어. 깜놀 놀랐어, 깜놀 놀랐어. 포그바 지금 그나마 어, 포그바 살 돈 없으면 14T 포그바 사세요. 14T 포그바 괜찮고 참여도 1-1은 어, 저 김정민 선수는 잘 쓰더라고. 그쵸? 어. 발로텔리. 어. 그 정도 개인기 되면 써도 되지. 어, 게스트 연락이 없지? 11시 반에 올지 안 올지 알려준다 그랬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어, 퍼디난드. 아, 퍼디난드 짱.
것 같은데요. 안드레아 브레메. 햇살 곳을 찾고 있습니다. 월드레전드 피구. 솔텐베. 월드레스 호날두. 에르난 크레스포.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브레메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합니다. 아, 얘 수비 되게 좋네. 솔텐베. 반바 잘 쓰면 좋... 누가 반바 이번에 챔피언십 다음번에 누가 갖고 온다 그러는데 반바 소문인가? 반바가 진짜 헤딩이나 몸싸움 너무 좋아. 몸싸움 깡패잖아. 반바는 4114로 밀어놓고 지공 잘하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 2대1로 강제팀 조치고 퍼딩 들어가나 이제 너무 많이 나왔다. 아, 가까스로 멀리 걷어냅니다. 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멋진 플레이. 아, 이런 플레이 스타일 제일 싫은데. 볼 컨트롤 너무 좋아. 자, 수비 빨리 들어와. 브레메 빨리 들어와. 빨리. 나이스 브레메. 수비할 때 저는 패드라서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누르고 수비수를 늘려주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보셨겠지만 브레메로 겁나 빨리 뛰어들어오잖아. 역시 뭐 누르는 것보다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 게 짱이에요. 지금도 내가 미리 날아가서 딱 커트해주고. 받아줄 선수가 다가갑니다. 안드레아스 브레메. 무비무. 넓게 펼쳐서 수비를 분산. 자, 또 코너킥 하면 또 한 골 또 넣을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아! 아! 아깝다. 나는 머리 맞는 순간 아싸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하도 저기 자리가 좋아갖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동료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프란츠 베켄바워. 동료 선수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뭐 베테랑입니다. 에펜도 괜찮던데 에펜은 약간 수비 차별도 높아갖고 좀 많이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잘 쓰면 뭐 다 좋지 뭐. 아니 이거를 뺏기냐. 큰일났다. 자, 이건 진짜 위험한 찬스인데. 상대편이 저거 아래로 쳤으면 괜찮았는데.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공 뺏길 염려는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퍼디 5억이면 아깝다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하게 나는 괜찮은데 아깝다는 사람도 있어. 저것 봐. 둔하긴 둔한데 또 그 가격에 살만한 선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자, 퍼디 한 골 넣냐? 퍼디 이것 봐. 이게 퍼디네니까. 지금 퍼디 노렸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니 위험한데.
이번 태클 반칙 아닌데요. 아주 기가 막힌 태클입니다. 파트릭 크라위베르. 아, 마이콤. 공수가 전환됩니다. 월드베스트 호날두. 자, 열립니다. 자, 슈팅이지요. 월드베스트. 아, 똥볼, 똥볼, 똥볼. 똥볼. 아, 나 포그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오늘 골대 네 번째인가? 아, 미치겠다. 오늘 뭐 골대 대이야, 골대 대이? 아, 진짜 미치겠다, 골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뺏으면 끝난다. 한 골을 먹지 말자. 뒤로 가, 뒤로 가. 아, 뒤로 가면 끝인데. 골 찬스가 될 수 있었던 순간 잘 막아냅니다. 자, 좋았어. 연승. 아, 좋았어. 자, 반발과 비밀어는 강태니까. 적당히 하시고. 아이고, 너무 많이 했네요. 자, 다음번엔 바로 강퇴할게요. 지금, 확실히 느낌 좋아졌죠? 브레멘 위로 올리고 나서 완전히 게임 달라졌지. 클라이가 쉐리건보다 한 3배 좋은 것 같아요, 3배. 클라이는 헤딩밖에 안 되는데, 얘는 다 돼. 다 됩니다. 신정환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는 거야? 많은 거야? 스케줄 지금 신청 온 거 없는데요? 질 때까지는 해야지. 삐 왔잖아. 아. 아우, 애들 컨셉 다 죽었네. 아, 이씨. 아, 그냥 갈까? 애들 컨셉 죽었는데? 아, 포그바가 죽었으면 저기, 푸트리는 되겠다. 아, 2로 좋잖아. 아, 빅스리님이야? 여령 단골님? 아, 빅스리님, 닉변에서 몰랐어. 자, 고마워요, 빅스리님. 닉변까지 해줬네. 팬닉으로 해줬네. 그거 다 센스있게. 자, 빅스리님 고마워. 땡큐. 우리 빅스리님 사춘기래, 지금 사춘기. 이해도 너무 비싸. 아, 좀 채팅 좀 쳐주려고 했더니. 캠벨 블럭이 좋지. PK 옷과 괜찮아요. 근데 PK 좀 가출을 하는 거 있습니다. 약간 튀어나가는 참고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 돌아갈까요? 이렇게 상당히 뒤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그래도 좀 떨려요. 아, 왜 뛰다 말어? 날뛰야 뛰어야지. 왜 뛰다 말어? 베스터만이다. 독일이구나. 아니네, 독일 아니네. 무슨 팀이지 저거? 대장팀인가? 수비만 보고 저기 뭐야. 독일인 줄 알았네. 와! 야, 짱이다. 야, 이거 상대편이지만 진짜 저기서 슛 쏠 줄이야. 와, 침투도 좋았고. 아, 잘한다. 1대0 됩니다. 네, 공격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다비드 비야, 다비드 비야. 엄청 잘하네요. 동료들이 뒤를 맞추러 따라갑니다. 비다. 대통령 노란블락. 이로프라의 가로채기. 월드레전드 브레멘.
보비 무어.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월드 레전드 쿠트레. 자,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빨리 다시 패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아! 프리킥입니다. 아, PK인 줄 알았네. 아, PK인 줄 알고. 자, 엉급 등 들어가요, 엉급. 엉크에 장사 없지. 나가라! 네, 주심이 프리킥을 줍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옐로 카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음 플레이에 지장을 받습니다. 뭐 아무도 없어 수비. 공 뺏기면서 공수가 전환됩니다. 자, 이럴 때 약간 시간 끌어주는 게 좋아요. 자리 잡게. 찐 선전 플레이. 동료가 받쳐줍니다. 운 연결. 자, 공단에서 공격 전환합니다. 자, 넓게 측면으로 열어줘도 좋겠는데요. 루이스 피구. 자, 또 프레메. 아, 이걸 막았어, 이걸 막았어. 아, 내비는 원래 없었어요. 아, 오늘 저 이거 피파 아까 연패해갖고 열받아갖고. 아, 큰일 났다. 자, 수비 없지. 자, 나이스. 골이 안 나네, 골이 안 나네. 아, 이거 더블 패스. 드로잉 W 던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 클라이 방문도 상당히 좋았다. 에이, 뜯겼네. 예상하면서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어드밴티지 적용됩니다. 주심이 결국 프리킥 선언합니다. 어드밴티지를 줄까 약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야, 위험하죠? 어? 아, 위험했다. 상대방 슛 쏘는 각도가 상당히 좋네. 어, 파포스트로 엄청 잘 차네. 아따, 잘한다. 어, 엄청 잘하네. 볼 컨트롤이, 어, 바페하고, 어, 개인 능력이 너무 좋아. 또 개인기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할 때, 필요할 때 딱 쓰네요. 난타전으로 가곤 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후반전에는 어떤 팀이든지 조금 승부수를 이른 시간 안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 팀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드 레전 피구. 중간 차단. 수비 들어와, 수비. 토니 크로스. 따로 체기. 아, 이게 좀 잘리네. 아, 쉽게 공을 내주는군요.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대통령 노랑블랑. 위험해지기 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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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 믿고 줬는데 논스톱 크로스라서 그래서 그랬나. 잡고 차면 나갈 것 같아 갖고. 나이스! 자, 좋았고. 자, 이게 피구지. 우리 어린 선수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교과서 같은 헤딩이 나왔는데요.
아, 개인기 봐라, 개인기 봐라.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이런 거 무려서 빼서 안 되죠. 어, 뺐다가 뒷공간 털리지. 아, 요게 또 나갔네. 2억 5천이면 나 같으면 호날두 은카가 제일 나은데. 스케면은 애매하고. 시어로도 나쁘지 않, 괜찮지 않아요? 헤딩도 되고, 또 컨트롤도 괜찮고. 참여도가 좀 아쉽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해볼만 합니다. 슛! 노란블라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끊겼어. 말도 안 돼. 아, 굉장히 침착한데요. 정확한 태클입니다. 보비 무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안드레아스 브레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상대 공격을 맞이해서 3대 궁칠입니다. 아, 클라이 뭐 하는 거야? 너 그러다 셰링엄한테 잘린다 너. 아, 진짜 이거 어이없네. 아, 그걸 마지막에. 아, 너는 개인전을 잘 못하고 팀 플레이만 1등 해봤지. 아, 하지만 동점입니다. 이제 연장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아, 나 마지막 공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눌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양팀 선수들이 공을 차지하러 달려갑니다.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토니 크로스. 크로스와 아르투로 비다. 큰일났네요. 하나씩 끊었다. 와우, 놀랬어, 놀랬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런 플레이는 선수 스스로도요 너무나 아쉽죠. 상대편 개인기 잘하는데요. 실속 나름 있는데요. 이제 컨디션 죽은 애들도 써줍니다. 교체 때는 다 들어와야 돼. 아이씨. 결정을 내립니다. 교체 카드를 한 번에 모두 씁니다. 보비 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입니다. 절묘한 패스. 어, 파울 아니야 이거? 10판? 보였는데 파울 아닙니다. 파울 그냥 연장전 종료 시에도 동점이면 이제는 승부차기입니다. 연장전 남은 시간은 이제 15분입니다. 아, 수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패드라서 못 봤네요. 좋습니다. 벨폴포 포그다. 네, 이 인터셉트 하나가 승부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맨유 앰버서더 보위. 자, 동료들이 함께 세도하면서 수비공간 해집습니다. 걸렸어, 걸렸어. 이것 때문에 라우저 쓰는 거지. 딱 하나. 치달 때문에. 나이스 코너킥. 드라마는 남겨진 상황입니다. 아, 요거 좋은 찬스였는데. 동점 상황에서 코너킥 걷어냅니다. 급하게 걷어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중앙에 노마크 상태 선수가 있습니다. 월드 레전드 코트레. 아, 또 코너야. 남겨진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동점 상황에서 코너킥 얻어냅니다. 얻어냅니다. 알비오. 이래서 이 태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 스미스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 슈팅 기회. 와, 씨. 맞고 앞으로 나갑니다. 아. 아, 그런 플레이를 할 선수가 아닌데 좋은 찬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네요. 자, 오늘 골대 진짜 많이 맞춘다. 아, PK 못하는데 큰일났네. 자, 운 좋았고.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깔아차기네. 아, 나 몰라. 아! 아, 나 PK 징크스 걸렸어. 왜 이래? 아, 졌다. 아직 뭐 기회는 있으니까. 자, 한 칼 잡이니 어서 오지 뭐. 아, 방금 거 막았어야 되는데. 아, 나는 진짜 PK 못 차겠다. 아. 벤제마? 어, 하한가만 팔리겠죠, 하한가면. 아. PK의 저주. 오늘 PK 세 번 가서 세 번 다 줬네. 아, 또 이렇게 연승이. 어, 아, 클라이 좋아. 클라이 상당히 괜찮네. 화려한 기행이 다 달렸으면 얘는 장난 안 좋겠다. 아, 팔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연락이 없어. 오늘 게스트 오기로 했는데 게스트 연락이 없어. 오겠다든가 말겠다는 거야. PK 어떻게 차는 거야? 한번 알려줘봐. PK 어떻게 차는 거야? 아, 바닥으로 한번 차는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바닥으로 차는 거. 어? 어, 이렇게 하면 연습을 차는데? 어, 되네, 이거. 어, 방금 잘, 이거 잘 찬 거 아니야? 어, 이거 되네. 만땅으로 잡아야지. 어, 되네. 어, 되네, 이거. 어, 나도 되는구나, 이거. 아, 연습 한 번만 해볼걸. 아, 이거는 너무 꺾었구나. 살짝,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어, 이거 되는데? 어, 안, 또 안 되네. 아, 왜 방금 됐다 안 됐지? 아, 또 픽셀이네. 87%? 이하 하나 좀 쳐보자. 양쪽 방향? 아, 나는 지금 패드라서. 아, 지금, 어. 해보니까 어, 만땅은 안 돼. 자, 만땅은 안 되고 어, 패드는 역시 만땅은 안 돼. 만땅은 안 되고 어, 아래가 되긴 되네. 아래가 되긴 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어, 요건 됐다. 방금 요 정도면 딱 되잖아, 그쵸? 어, 요건 된다. 요건 된다. 아이씨. 아, 요건 안 되는구나. 어. 아, 저렇게 하면 방향 알아요? 패스는 여러분 생각보다 좀 길게 눌러주는 게 좋아, 패스는. 어우, 방금 오졌다. 야, 이거 진짜 짱이었다. 요것만 좀 연습하면 짱이겠는데? 아, 근데 또 나갔어. 아. 어, 나도 주로 그런 스타일 많이 하, 어. 아, 이거. 자, 한 번만 지금 PK 3연패 했잖아. 한 번만 더. 아이고, 삑사리다. 이거 패드는 풀게이지 안 돼. 한번 풀게이지 해볼게요, 풀게이지요. 그냥 아래로만 하고 풀로 잡을게요, 아래로만 하고. 지금 정확하게 어, 아래로만 하고 풀로 잡을게요, 그냥 아래로만? 근데도 픽셀 나잖아. 다시 한번 아래로. 어, 역시 안 돼, 가래로만 해도. 어. PK를 잘 쳐야 되는데, 아.
아, 이렇게 방향을 끝까지 주면 튕겨나가네. 아, 역시 방향은 끝까지 주면. 피구 능력이 높은 편 아니에요? 아, 됐다. 알았어. 대충 감 잡았어. 자, 감 잡았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 연습 삼아서 침성 경비니 한번 하자. 방향은 차라리 손 떼야 될것 같아요. 자, 고래형님 감사하고요. 게스 지금 연락이 없네. 지금 온다고 전화 와놓고서 11시 반에 카톡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카톡 보냈는데 답이 없어. 오겠다는 걸 밝혔다는 거야. 잠든 거 아니야, 이거?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초청과 지긋적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12시 10분 전이네. 혼란도 죽었다. 자, 오스카 들어가고. 아니, 근데 본인이 못올 수도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가능하면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1시 반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온거 잠든 것 같아. 어지러워. 아, 이 친구 직장인 친구라. 힘든 친구야. 이해해줘야 돼. 어우, 시우반 다리 걸렸네. 야, 이거를 못 넣냐, 이거를. 클라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야, 좋다고 칭찬해주니까 이걸 또 드립을 왜 이래. 방금 이런 움직임이 댓글 라인에. 부폰이 잘 막긴 진짜 잘 막어. 인정. 멀리 던지기만 있었어도. 승차감 안 걸린다 그래서 내 얘기하는 줄 알았네. 괜히 찔려가지고. 걸렸다. 아, 뒷구멍으로 들어갔네. 야, 이걸 발로 차야지. 야, 나 보고가 미치겠네. 센스가 없어.
리네커가 한마디 했던데, 호날두랑 메시, 저기 베일이랑 프리킥 비교한 거 봤어요 기사 그거? 어. 호날두 요즘 확실히 폼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호날두 옛날 같지 않은데? 아, 한번 추에 때려봤는데 안 되네요. 야, 이건 사기다. 부딪혔는데도 저렇게 드림을 치고 들어가니까 깡패인데. 아, 라루손 또 뺏겼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폼이 옛날보다 떨어졌다고 그 얘기하는데 뭘 무시하는 거야. 아니, 나이 들고 폼 안 떨어지는 사람이 어딨어. 기계지. 아, 이거. 아, 쟤 또 누구야? 듣보잡이 하나 와가지고, 그쵸? 분명히, 감스방에서 몰려냈나봐. 어우. 절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게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아이, 너무 뚱딱한 플레이죠. 아, 민 감독님 언제 오는 것 같지? 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애들이 보통 팀도 없는 애들이야. 내부도 불쌍하잖아. 파크가 뭐 친구한테 왕따 당한 애들이 온라인에서 키보드 어려 되는 겁니다. 나이스. 자, 클라이 좋았고 이 맛에 클라이 쓰는 거지. 클라이 볼 컨트롤은 생각보다 좋아요. 물론 이제 화려한 경기가 없기 때문에 뭐 최고 등급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애 치고는 좋고. 클라이 지금 19억 정도 하던데요. 라루손 진짜 많이 뺏기네. 아, 그래요? 12시 되면 바로 받아줄게요. 2판 끝나고 받아줄게요. 그렇게까지 탑 200이 오고 싶다면 바로 해줘야지 내가. 뭐 설렐 정도까지야. 설렌대잖아. 빨리 해줘야지. 자, 12시 1분 전.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40초.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12시 넘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죠? 자, 과연 누가 1등으로 할 것인가? 5, 4, 3, 2, 1. 자, 0. 자, 강타님, 우리뉴님, 이코님, 어흥님, 저격순이, 럭셔리 방송님, 푸그님, 90님, 어흥님, 멘티님, 쿵쿵님, 드토록 레바스님, 게임하고 싶다, 앙대의 승띠님, 02님, 점점 20님, 첼로티님, 모두 맞불님, 킹캉님, 민호님, 고래형님, 빵꿍이님, 하리완주님, 자, 흥해라, 김웅님, 신맛대님, 점점님, 첼로티님 했고. 자, 추천 안 하면 로본 되니까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꼭 한번 추천 부탁드리고. 자, 압축 강동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탑 200,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빨리 승인해드릴게요.
반디도 약간 좀 애매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얘기 웬티는 그게 아니라 호날두가 이제 자기보다 베일이 더 잘 차고 하는데 양보를 안 해. 자 호날두가 양보를 안 해. 멘탈이 지금 멘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솔직히 베일이 한 재작년부터 프리킥을 더 잘 쳤어. 내가 봤을 때 재작년부터 베일이 프리킥을 더 잘 탄 것 같. 훨씬 이제 잘 차는 것 같은데 양보를 안 해. 호날두가 무조건 지가 차겠다고. 그다음 그건 잘못된 것 같아 확실히.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막 호날두가 막말도 많이 했잖아. 모두가 나만큼 하면은 우리가 우승한다. 아니 나 뭐하러 왔지 클럽.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호날두가 너무 약간 확실히 막 나가는 감이 있다 이게. 옛날 같지 않아. 뭐. 브레메 저는 솔직히 별로였어. 브레메 사고 연패했어요. 브레메 사고 브레메 저는 CM으로 옮겼더니 굉장히 좋더라. 브레멘 CM으로 강추할게요. 이게 자나 진짜. 전화 한번 해볼까? 가위 방금 승리했잖아.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하지 말자. 얼마나 피곤하면 잠들었겠어. 그렇죠? 너 근데 나이인지라 나이 되면 어쩔 수 없어. 옛날 같지 않아 몸이요. 받았어. 방금 받았어요. 방금 가입 승인했고요. 탑200 클럽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탑200. 탑100은 안 해주고. 6000시간 대박. 아이고 맞구나. 6000시간은 받아줘야지. 본캐 전술을 보여줄까요? 자, 정영수님 감사합니다. 땡큐. 뭘 존경까지 해요. 자, 이거 제 전술이고요. 자 보셨죠? 보셨죠? 이게 제 팀의 전술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격사장 들어가시고 자 클럽 활동 열심히 해주세요. 몰빵 포메 전술입니다. 몰빵 포메 전술. 근데 이게 달라. 이게 아니야 99면은요. 99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뛰다가 요렇게 가고 둘이 선수가 요렇게 교차해. 요렇게 교차하는데 이거 1로 해놓으면요, 거의 이렇게 올라가. 교체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래서 전술 보면, 이거 보면은 높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애들이. 확실히 나는 좀 차이 있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가까운 데로 가까운, 여기 크로스를 안 하지, 크로스를 안 해. 차이 있어. 이거 몰빵 폼의 전 엔진에서 내가 만든 건데. 아니, 이건 제가 만든 거야. 근데 뭐 솔직히 전술이 뭐 저기 포메이션은 내가 만든 거고 전술은 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전술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제가 참고해서 다듬은 거고 전술은 포메이션은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거고 뭐 조직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독일님 어서 오시고요. 독일님 무어랑 롭슨 둘 다 좋은데 저는 무어 추천할게요. 무어. 전설씨 완전 축하드립니다. 개불님 전설씨 완전 축하. 드디어 원래는 전설씨 어디까지였죠? 개불님 어디까지 있다 그렇게 높이 올라온 거야? 자 추천해주신 호공왕님 멘탈님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하트님 빈님 자 난노루님 추천 감사하고요. 월클에서 와우 이코님도 전설 축하. 나 오늘 전설 승부도 떨어질 뻔했어. 자, 오늘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오늘 장난 아니었지. 오늘 떨어질 뻔했어. 클라이 역대 최고 기록이네.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 줬는데 야 PK가 두 개네 그쵸? 아 요거 하나 이겼으면 5연승으로 깔끔하게 하는 건데 포메이션 평가 해드리고요. 아 맞다 포메 팀 평가 신청한 분 이제 하나 봐줄게. 자 여기도 보시면 팀 평가 몇 개 있죠? 자 이분은 참여도를 안 찍어놨네. 자 양식에 맞게 참여도로 해놔야지요. 자 여기도 참여도가 없죠. 양식에 맞게. 자 이분은 39일에 4, 4, 16. 애매한데요. 어, 이 정도면 되겠다. 네. 대용도 나쁘지 않지. 대용도 괜찮다고. 키 좀 작은데 뭐 괜찮더라. 대용. 어 엑스박스 360 호환 안 되고요. 호환 안 되죠. 팀 평가는 방송국에 링크 있고요. 네이버 카페. 오버워치 하는 사람 없어요. 오버워치. 오버워치 지금 토너먼트 오버워치 토너먼트를 하려고 계획 중인데. 어, 제가 상품권 12만 원치